과거 시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체 과거 시험이 뭔지 궁금합니다. 과거 시험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더 가깝게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몇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000대1. 그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100대1. 아니요. 2,000대1입니다. 아, 정말요? 네. 2,000대1의 경쟁률을 자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를 보게 되면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됐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이제 예비 시험하고 실제 본 시험이 있어요. 그럼 예비 시험을 통과하면은 성균관 유생이 되는데 성균관 유생의 평균 나이가 35세에서 6세 정도 되는 거죠. 야, 나이가 많구나.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어요? 평균 수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한 40세에서 50세 정도. 몇 년 못 해먹네요. 그러면 네. 거의 죽기 5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죠. 한 1, 2년 일하고 죽는 거네. 그래서 최연소의 나이로 과거 합격한 자는 15세. 오. 그리고 가장 고령의 나이로 평균 연령보다 너무 오래 살았는데 83세. 어머. 의 나이로 과거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다 이분. 가장 많이 합격을 하신 9번 합격을 하신 인물은 누구일까요? 율곡. 이황. 율곡. 오성. 율곡. 아니 너무 반응. 답이 빨리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율곡. 맞습니다. 이율곡. 이율곡 선생님. 9번이나 네. 붙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엄마는 신사임당. 그건 제가 질문할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앞서가지 마. 너무 앞서가지 마. 이황 5성남입니다. 네. 이율곡 선생님이 왜 9번이나 시험을 받느냐. 만점이 안 나와서. 근데 어머님의 권유? 아, 좀 비슷했어요. 어머님의 권유는 아닌데 어머님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정답. 박경.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 얘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내 곁에 있어라. 아, 내 옆에 있어라. 왔어. 진짜.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서. 살아생전 어머니께 장원이라는 선물을 드리겠다. 정답입니다. 정답. 어머님이 과거에 합격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9번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율곡 이에게 붙여줬던 닉네임이 구도 장원공이다. 그러니까 9번 시험에 장원급제를 9번이나 했다라고 해서 세상에. 그런 닉네임을 붙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일곡 선생님이 너무 장원을 많이 하니까 이일곡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본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른 유생들이 아 뭐야 또 나와?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아 진짜 나 짱 못했어. 나 오늘 또 2등이네. 나 시험 안 볼래. 이런 정도로 이일곡 선생님을 두려워했다. 과거에 이제 장원급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선물이 있다거나 그렇죠. 증서가 있다거나 이런 그렇죠. 네. 머리에다는 꽃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어사화를 꽂고 어사화 그리고 나가면 광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대들이 막 춤을 추면서 백마를 딱 타고서 오늘날로 말하면 퍼레이드 금의환향을 하는데 백마 탄 왕자. 그러면 저희도 오늘 뭐 장원급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네 뭐 태워줍니다.